작수 죽으면 진짜 짜증나죠. 비상단추 방어도를 30 얻습니다. 다음 두턴 동안 카드를 통해 방어도를 얻을 수 없습니다. 번데기. 노블 카드 더미의 무작위 스킬 카드를 3장 추가합니다. 이번 전투 동안 그 카드들의 비용이 0이 됩니다. 이번 전투 동안이죠. 엘리트 3마리 잡을 수 있지. 하나, 둘, 셋, 넷. 4마리도 되네. 4마리 가죠. 커요. 에 재활용 같은 거 들어왔네. 번데기. 영 코스트 걷어내기. 내가 바로 강도다. 와, 근데 이걸로 걷어내기랑 재활용 나오면은 대갑 죽순 식간이 되겠네. 게다가 영 코스트로 들어와. 번데기는 확실히 잠재력이 있네. 물론 실력이 좀 필요하겠지만, 실력만 좋으면은 번데기는 되게 좋을 것 같네요. 자기력은 실력이 너무 많이 필요하잖아요. 네, 탐욕의 손은 아까 다른 카드 써서 나온 거예요. 탐욕의 수호는 좋긴 한데, 문제가 결국 돈 내고 사는 거잖아요. 멤버십 카드가 안 좋은 이유랑 조금 비슷하지 않나? 본전 뽑는데 오래 걸리잖아. 강화하면 데미지랑 얻는 골드 늘어나요. 코스트는 그대로. 아이스크림, 써지. 비상단추 누를 걸 그랬나?
아이스크림 어디다 쓰냐? 합하기 홀로그램 핵분열. 아, 다 소멸이잖아. 뭐 소멸만 나오냐? 방어도를 30 얻습니다. 다음 두턴 동안 카드를 통해 방어도를 얻을 수 없습니다. 서지 비상 수단추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개꿀. 핵분열 이거 써서 없애야 될것 같은데. 자꾸 핸드 잡히면은. 오케이, 미라소운. 갓아리. 부세. 히다이님 반갑습니다. 이중시전 나오지? 다음 턴에 잡으니까 이대로 넘기자. 체력이 쪼들리네요. 서지 편향. 상점을 갈지 아니면 물음표를 두개 갈지 그것이 고민이네요. 물음표 두개 가는 게 낫겠지. 아, 포션 먹을 걸. 아니, 왜 자꾸 때려 저거? 피를 못 채웠네, 결국. 채 수가 없어서. 탈바꿈. 뽑을 카드 더미에 무작위 공격 카드 세 장을 추가합니다. 0코스트로요. 번데기는 스킬 카드 더미. 상점 갈까? 옆에 갔다 죽겠는데? 아니, 이럴 수가? 개똥겜. 찢어진 도화지님 반갑습니다. 나대다가 포션만 빠졌네.
와플이라뇨? 쫄? 근데 쫄아야겠는데? 아니, 나 체력 어떡하지? 아, 방어 카드도 없는데? 자면 불피긴 하죠. 양난수님 반갑습니다. 아, 공개적 닉네임님 반갑습니다. 이거 수비가 안 돼. 딜은 되는데. 그냥 조금 용감하게 가볼까? 이건 5장 추가요. 죽지 뭐. 이거 하스스톤 카드잖아. 와, 영코스트 덱. 제이나 카드 아니여. 아, 과수비였다. 비격은 했지만 이제는 별 문제 없겠네요. 0코스트 빙하 개꿀. 스파. 아니, 뭔 심호흡으로 자꾸 심호흡 뽑아. 뭐야, 이거. 아니, 뭐야. 버그야? 과호흡. 버그네, 안 성네. 대부분은 버그입니다. 현지 카리스마 엔딩 곰.
그냥 단순히 안 섞는 버그인 것 같긴 하네요. 살아 숨쉬는 디펙트. 벤입니다. 나가세요. 아닌데요. 아이고 김태훈이 막. 아유 망고수 보험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와 19,000원 보험 감사합니다. 와 유료벤. 아이고 후원 감사합니다. 미선금 와 감사합니다. 오케이. 와우 미선 성공. 자기력에서 자기력 나온 거야 지금? 저 빌어먹을 자기력 놈저거. 네, 상점 카드들 추가됐어요. 데바스테이트님, 말로 감사합니다. 네, 자기력 왜 자꾸 나오냐, 이거. 이러면은 무한 들어오네. 버그 고쳐라. 버그 무엇? 와 미라손 창공지능 와 너무 부럽다. 실력댁 맞습니다. 나 근데 이거 딜카드 너무 없는데. 딜카드가 너무 없어. 그냥 딜카드가 없어. 번데기에서 나와야 돼. 엘리트 하나 둘 셋. 야! 하나 둘 셋. 넷. 네 마리 잡을 수 있다. 엘리트 네 마리. 극한 노딜 덱. 번데기에서 뭐 나오는 게 아니면은 답이 없는데. 미션이요? 허실? 도와줘요, 번데기. 더블 번데기. 아니, 뭐, 다 수비 카드만 나와. 원래 수비밖에 없나? 아니, 이게 참, 노딜, 극한 노딜이네. 딜 없는 찐따. 보스는 추가된 거 없을걸요?
와, 번데기. 순천 8 스타트 죽으면 승천 상승 직업자요. 왼쪽 5호 오른쪽 길 선택하고 시작 매 승천 시 바꾸기 가능 턴 1번 가능 클리어 시 5000 엘리트 마리당 500 보스 퍼펙트당 2000. 네? 잠시만요. 일단 몇판 끝나고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죽는다. 수비 3. 전기역학 드디어 나왔다. 역시 전기역학이지. 엘리트 많은 건 좋은데 다 잡을 만큼 체력이 안 되네. 오한 알고리즘 무지개 탐색 강목 아이 그지 같은 거밖에 안 나와. 역시 번데기 쓰레기야. 안녕하셨어요님, 관로 감사합니다. 터보, 냉정함. 드로우가 좀 필요하죠. 근데 냉정함 한 장 드로우밖에 안 되잖아. 아, 개노사입니다. 죽나? 죽나? 죽나. 살았다. 엘리트 3마리 더 잡고 저희 가서 상점 봅시다. 너무 세고 이러면 또 수비가 안 되겠네. 팔방에서 팔방을 뽑는다. 역학 더블로 쓰고. 아이, 딜 모자라겠는데, 이거. 간신히 잡았네.
딱대. 실과 바늘, 메아리와 무지개. 아, 잠깐만. 아, 역학서턴. 새로 추가된 카드이기 때문이죠. 아, 전기 역학 하시는구나. 베타예요. 병폭풍 전기역학 넣자. 또 나왔네. 냉기는 카드가 아니니까 되겠죠? 병불꽃은 참 쓰잘데기 없는데 병 병폭풍은 넘나 좋은 것. 아, 방열판도 필요하고 역장도 필요한데, 그래도 역장이 낫겠지. 레베리. 망했다. 비격하네. 누리님 반갑습니다. 아이고, 버퍼만 좀 빨리 났어도 피격할 건다 아는구만. 방열판이 나왔으려나. 뭐 창공지능에서 뽑아서 써야죠, 저겠어요. 암튼 피격도 해보려고. 핸드드릴, 방어도를 넘어서 피해를 줄시 최악을 2턴 부여한다. 베타의 카드가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증기장벽 스택, 일제사격, 코어 서지, 자가수리. 알세게요. 네, 돈이 없네요.
음식물. 요거 베타입니다. 비상근이 있었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섬탑의 세상. 따월. 비상단추 30 방어도를 얻고, 다음 두 턴 동안 카드로 방어도를 못 얻었습니다. 오한으로는 방어도 얻을 수 있겠지? 이거 디펙트한테 특히 좋네. 이거 인공물도 빠진 것 같네요. 디펙트한테 정말 좋은데. 넌 나의 것이다. 아, 내 인공물 개 나쁜 놈. 내 인공물 뺐어 제가. 빨간에는 이런 거 안 써도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와, 폭탄이다. 3턴 후 선정료 시 작성 체계 피해를 30 줍니다. 멜로우님 반갑습니다. 와, 폭탄 3스택. 터져라 폭탄. 선종료 시 작전 체계 피해를 30 줍니다. 터져요. 아니, 폭탄 너무 쓰레기 아니야 저거. 펑.
드레스 피해요. 구성으로 엔트로피 폭탄 이펙트는 근데 저거 뭐냐 베타니까요 뭐. 이번에도 엘리트 4마리 잡을 수 있겠구만. 작은 집특 카드 안 먹음. 이거 리얼. 이거 빨리 저거 뭐야 킹갓 모음. 방열판이나 집을 걸. 아우, 방열판 좀안 주나? 방열판 너무 갖고 싶고. 사일런트 닮았죠? 사일런트 표절 의혹. 1일 도전이요? 몇 개는 올리고 몇 개는 안 올리고 있습니다. 1일 도전도 좀 열심히 올려야 되나? 예, 불꽃 싸움꾼 TS 당한 겁니다. 조의를 표하십시오. TS 빔. 대혼란 이거 개꿀일 것 같은데? 이거 파워 덱의 개꿀이잖아. 사일런트 같은 애는 이거 쓰면 좀 치명적일 것 같고, 파워카드 많이 쓰는 덱에서 이거 완전 개꿀이잖아. 그러니까 써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상 카드 넣는 거는 못 막습니다. 별 그지 같은 카드들만 들어가네. 아니, 어차피 알고리즘 스택 더 쌓아봤자 쓸모도 없어요. 이번 턴에 파워카드 쭉 가져와서 미라손을 노려보죠.
저 유사 독구 너무 쓸모없는 거 아닌가? 연타도 못 맞고. 와, 0코스트 평형 개이득. 0코스트 증폭도 개꿀. 증폭 메아리. 메아리 3스택. 대혼란이 화상 버렸다. 아,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다음 턴에 바로 쓰겠구나. 개꿀인데? 아닌데? 뭐야? 뽑고 나서 발동되네? 야, 이거 진짜 그지 같다. 아니. 와, 버퍼 8스택. 이렇게 얼눈을 이렇게 끼워 파는 건가? 다음 턴 이중 시장 간다. 아, 뭐야, 이거, 메아리 도파지잖아. 개 쓸모없네. 괜히 샀네, 저거. 창공지능 미라 손으로 달린다. 그래서, 코스트는 어디 있죠? 하위목 번데기. 그런 개꿀이. 방열판 나왔다. 아, 젠장. 서지 단추. 버퍼만 좀더 빨리 나왔으면은 룬십이 면체 표창. 아니, 이런 젠장. 아, 뭐야, 저게.
하위모로 다시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하위모가 빠졌다. 서지 편향. 뭐야 너? 아이 덱 되게 덱 진짜 무겁네 이거. 에 덱답지도 않다. 제가 뭘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일단 이기고 있긴 하네요. 공생 바이러스 편향 증폭. 하위모 괜히 집었나? 파로마. 칼날려왕. 젠장. 서지. 대혼란. 아, 나 팽이지. 코어 서지 어디 갔어? 아니 비상단추 그거를 더블로 쓰면 어떡해. 조졌네. 야 그걸 왜 눌러 임마. 그거 누르면 안돼. 첫 번째 써서 이제 디버프가 걸려서 그 다음에 방어도가 안 쌓였죠. 강화할 것도 없다. 아, 풀핀데 왜 자요? 19. 드롤을 볼까?
아 잠깐만 아 대인공물 됐다. 아, 존버 하자, 이제. 네, 존버 들어갑니다. 이번 턴에 저거 뭐야. 네, 메아리와 쓰고. 아니, 돈이 많으면 알뜰하게 살 필요가 없어요. 버퍼도 있겠다, 높이격은 될 것 같네요. 근데 중요한 칼날 여왕을 못 만났어. 핑핑이, 그리고 메아리. 편향을 써야 서지를 쓰는데. 내 킬각이었습니다. 아이고 놀라워라. 재활용 역장 평형 냉정함 알고리즘. 그런데 짜잔 킬각이었습니다. 점수가 0. 비욘드도 못했고 영웅도 5개밖에 안돼. 수비가 너무 빈약했죠. 아이고 50분 동안 했어? 아이고 맙소사.